국내 최정상 최장수 그룹 19년째 출구 없는 매력을 보여주고 있는 여섯 남자 신화 지금 함께 만나보세요. 와, 오빠들이 돌아왔습니다. 전설이란 말이 아깝지 않은 국내 최장수 아이돌 신화와 함께합니다. 우리는 해성처럼 전진하는 신화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1년 9개월 만에 듣는 반가운 인사인데요. 그 인사법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는데요. 우리 민우 씨가 방탄소년단 그 인사법을 만들었다고 들었거든요. 이런 거더라고요. 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안녕하세요, 방탄소년단이요. 그런 걸 조금 디테일하게 알려주셨나요? 그렇게까지는 아니고요. 뭔가 하나 포인트가 있었으면 좋겠다. 아, 그렇게 코치를 해주셨군요. 안무처럼. 그런 식으로 잘 만들지만 저희 뭐 혜성 씨도 그렇고 다 개인적인 그런 안무 필이 있기 때문에. 아, 정말요? 만약 전진 씨가 뭐 가르쳐 준다고 했을 때 어떤 걸로 조금 인사법을 알려주고 싶으세요? 뭐 펑키 스타일도 있고 발라드 스타일. 그러면 신인 그룹 이름이 예를 들어 뭐 조명이다. 네. 그러면 조명이랑 그룹의 인사법 만들어주세요. 펑키를 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열심히 준비했으니까 앞으로 정말 열심히 하는 조명처럼 이렇게 만들겠다. 네, 인사법은 그냥 민우 씨가 짓는 걸로. 조명처럼 빛나요. 똥똥똥. 네, 1998년 데뷔 이래 19년째 한결 같이 혜성처럼 전진하고 있는 신화. 그래서 물어봤습니다. 신화를 창조하기 위해서 혜성처럼 전진하는 외인구단 신화입니다. 야. 변함없이 현재 진행 중입니다. 19년째 바뀌지 않는 거 혹시 있을까요? 이름이요. 아, 이름. 멤버. 남자 여섯 명. 그게 성별. 아, 근데. 지금 에릭 씨는 굉장히 생각하는 게 힘들다네요. 그러니까. 멤버 간의 믿음. 아, 오렌지요. 아, 네네. 신화의 상징인 오렌지색. 그렇죠. 주황색. 네. 아마도 웃기다. 아이처럼 순수한 마음. 네, 멤버들은 이미 포기한 눈치죠. 네, 혹시 이번 곡에도 포인트 안무 같은 게 있을지. 이번에는 많아요. 이민우 씨 때문에 생각난 안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따가 떠나 댄스라고. 굉장히 재밌는데요? 아니 근데 원래 이게 피아노 건반을 누르는 댄스인데 네네. 아까 이민우 씨가 잠깐 많은 생각이 있었는지 순간 착각을 했어요. 그래서 네네. 원래 이런 안무인데 본인도 모르게 이걸 뭐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어따 갔다 나 뭐 이런. 안무는 굉장히 멋있는 건데. 그쵸, 당연히 멋있겠죠. 말은 이렇게 해도 무대에서는 멋진 폭발, 늘 칼불 무예의 역사를 새로 쓰는 신화입니다. 다음은 지목 토크를 진행했는데요. 이번 앨범 비주얼 1등은? 하나, 둘, 셋! 나는 앤디. 앤디 씨네요? 앤디. 앤디 3표. 이번 앨범은 앤디죠. 앤디요. 앤디 씨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 저를 선택하신 거예요? 진짜 다 멋있지만 무대에 맞게 좀 변신을 확실하게 더 한 것 같아서. 그 예전에 또 앤디 씨의 그 별명이 LA 안재욱이었거든요. 그 어릴 때 멋있는 앤디가 다시 돌아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드라마 혹시 아세요? 별은 내 가슴에를. 알죠. 술래시죠? 추억의 영상 소환합니다. 오시라 그래서 죄송합니다. 제가 20년 전에 앤디를 미국에서 처음 만났을 때 네네. 그때는 모르는 상태였어요. 근데 우연히 이제 만났는데 딱 그 당시에 별은 내 가슴에 그 안재욱 씨의 머리 스타일을 딱 하고 그냥 유행했으니까 근데 너무 잘생긴 멋있는 거예요. 네네. 그때 봤던 느낌은 오늘 딱 느낀 맞아요. 거예요. 20년 만에. 그래서 엔지욱이라고. 네, 그래서 이번 앨범의 비주얼은 앤디 씨라고 앤디, 알고 있겠습니다. 앤디. 네, 다음은요. 결혼을 제일 늦게 할 것 같은 멤버. 하나, 둘, 셋. 네, 신화 창조가 보고 있습니다. 결과가 궁금한데요. 전진 김동완 씨. 근데 동완 씨는 자기가 자신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다른 멤버를 지적하기 싫어서요. 그럼 만약에 한 명이 또 먼저 간다. 느낌이 어떨까요? 좋겠죠. 않을까요? 먼저 좀 가면. 아, 섭섭한 건 없죠. 친구 결혼하면은 섭섭해요? 아니요, 저도 가고 싶다 뭐 이런 생각이 있죠. 진짜 만약에 누가 결혼했는데 옆에서 섭섭해하면 웃기겠다. 혼자 삐져가지고. 아, 너 진짜 먼저 결혼하고 있어. 다들 축하해주는 그럼요. 그런. 다음은 네 걸그룹 이름 제일 잘 외우는 멤버. 하나, 둘, 셋. 앤디가 아무래도 그렇게. 저요? 왜요? 앤디 얼마? 아니, 앤디 그 아이돌들의 사장님이니까. 그러니까 방송도 많이 타고. 진짜 좀 약간 잘 외우는 걸 잘 못해요. 누군지는 얼굴은 아는데 이름을 이 사람을 아는데
아, 아는 듯, 아, 아, 모르는 느낌? 알겠습니다. 소녀시대에서 멈췄어요. 나는 진짜 걸그룹을 잘한다 하시는 분 있나요? 혹시 누구 있어요? 에릭 씨. 저는 거의 뭐 멤버 이름도 가물가물하기 때문에 역시 리더답죠? 여유 가질 순수하지 않네. 뇌가 순수해요. 네, 아 좋습니다. 최근 콘서트까지 성황리에 마치며 19년간 여전히 한결같은 모습으로 팬들 곁을 지키고 있는 신화입니다. 그럼 또 오래 기다려준 팬들이 많잖아요. 네. 팬분들 그러니까 항상 저희가 어떤 활동 기간이 좀 많이 저희도 짧아서 아쉽긴 한데 그 TV로서 그 TV 여섯 명에서 이렇게 좀 나오는 모습을 많이 보여드려야 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저희도 항상 고민을 많이 하거든요. 팬분들에게? 네. 기대되죠? 연예계 중계 시청자 여러분, 2017년 무슨 해죠? 새해죠. 역시 무슨 년이죠? 네, 2017년 여러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여러분들 날씨 추우니까 옷 따뜻하게 입고 다니세요. 여러분들은 눈사람이 아니잖아요. 뭔 소리야? 알겠죠? 네, 귀여워요. 지금까지 우리는 아무 말도 안 치고 시작했습니다. 네, 2017년 신화의 활약 기대할게요.